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인디애나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주, 그러면 저는, 뭐지, 인디애나, 모터 스포츠, 뭐, 자동차 경주 이런 게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인디애나주에 대해서 뭐,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이거 보시면 인디애나주 벌써,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딱알수 있네요. 캐터렉트 폭포, 주립 휴양지, 폭포에서 펼쳐진 가열. 여러분, 이게 중서부에 속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중서부의 심장부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지리를 보면 그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인디애나주 그러면 일리노이주와 오하이오주 사이에, 또 미시간, 켄터키 사이에 딱 있어서 진짜 중심부라는 딱 느낌이 딱 들어요. 예. 보면 이쪽 아래로는 이게 산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삼림이 있는 것 같고, 또 보면 여기 지금 경작지 같은 게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이런 게, 와,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이야, 진짜 엄청. 그리고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죠? 인디애나폴리스가 아마 제일 큰 도시겠죠? 이런데 도시가 있네요. 그렇죠? 와. 이렇게 강을 끼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돼 있네요. 여기 공항이 있고요, 그렇죠? 와, 이거 계획 도시 같다, 그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네요. 이거 다 집인가 봐요, 그죠? 와, 학교가 굉장히 많네요. 학교도 많고 인구가 꽤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여기, 아, 이게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닌가요? 자동차 코스? 와, 자동차 코스도 있고 여기 옆에 골프장도 있나 본데요? 야, 스피드웨이. 이쪽이 스피드웨이인가 봐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그래서 인디애나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개성이 전하는 특별한 경험이 좀 독특한 주인가 보죠. 그래서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따라서 노를 젓고, 내륙 호수에서 낚시를 하거나 메인스트리트에서 쇼핑을 할수 있고, 파머스 마켓, 그러니까 막 유기농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농산품 살수 있는 곳, 레스토랑, 포도원. 그다음에 세계 굴지의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과 예술 공연장을 둘러보고, 야,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스포츠 이벤트. 여러분, 이게 그거겠죠? 아까 전에 그 모터 스포츠, 그죠? 그래서 인심 좋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 북적이는 주도를 방문하고, 태양이 자결하는 모래 언덕에서 일광욕 갖고, 땅속 깊은 곳을 탐험하고 암벽 등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돼 있네요. 와, 이거 짚라인 대단하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 서부 지역, 동부 지역, 남부 지역, 와, 중남부 다 있네요, 하나씩, 그죠? 그래서 북부 지역은 거대한 퀼트 모양으로 조성된 개성 넘치는 정원 20개를 만날 수 있다. 퀼트 예술 벽화들이 있다. 야. 그래서 아미시 컨트리 중심부를 색색들이 수놓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해서 되게 엄청나게 그 종교 색기 강하고 되게 경건한 그러한 그 집단이 있죠. 자. 그다음에 인디애나폴리스 동물원이 있대요. 상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바닥 방향에서 위쪽으로 돌고래를 관찰하고, 국제 오랑우탄 센터에서 오랑우탄을 만들 수 있다. 야, 진짜 되게 잘돼 있네요. 그다음에 서부 지역은 파크 카운티, 세계 지붕 덮인 다리의 수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디애나주의 지붕 덮인 다리. 와, 이런 지붕이 덮였대요, 다리에. 신기하다. 98개 중 31개가 모여있대요. 신기하네. 왜 그렇게 해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동부 지역에서는 마이너 리그 포트웨인 팀캡스의 홈구장이다. 남부 지역은 인디애나 캐번스는 국내에서 가장 긴 동굴 중 하나다. 와, 여러분, 북미에서 가장 긴, 그럼 북미의 그 사이즈 아시죠, 여러분? 진짜 지금 제가 지금 그 미국 그 27번째인가 지금 시간인데, 그 정도로 넓은 곳인데, 여러분, 참, 북미에서 가장 긴 동굴이라니까, 얼마나. 예, 보트를 타고 지하로 들어가 3층 높이의 폭포를 보고 빙하기 화석을 발견하고 진기한 생태계를 탐사할 수 있대요. 메디슨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하고 신나는 쇼핑센터, 훌륭한 맛집이 많이 있다네요. 야, 그다음에 중남부 지역은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프렌치 릭 스프링스 호텔. 스프링스라고 하니까 이거 온천 아닌가요? 그죠? 스파. 예, 저 호화로운 스파. 여러분, 스프링스 그러면 이거 온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밌습니다.
야, 이게 역시 모터스포츠, 인디애나폴리스, 맞아. 인디애나폴리스 500. 이거 유명합니다. 그죠?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열렸습니다라고 돼 있네요. 와, 이거 진짜 자동차 박물관 같은 게 있네요. 멋있네요. 스피드웨이 박물관. 아까 전에 스피드웨이 그 트럭 보셨죠? 그냥 이렇게 계속 돌게 돼 있는 거, 그죠? 인디애나폴리스 동물원이군요, 여기. 와, 되게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2,000마리의 동물과 2,000종의 식물. 상어를 만질 수 있다니까. 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터데임 대학교. 와, 되게 유서 깊어 보입니다. 와, 유명한 가톨릭 대학이래요. 와, 이거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 가장 긴 동굴, 마랭고 동굴. 와, 그리고 코노프레리. 야, 여기는 뭐그 농가 같은 것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나 봅니다. 야, 그다음에 서부 예술 박물관. 아이텔 조크,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리고요. 하여튼 진짜 미국은 너무 넓고 별거 다 있어요, 진짜. 클리프티 폭포 주립공원. 세차게 쏟아진 폭포수와 개울, 계곡의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화석이 많이 나온 지대인가 봐요. 퇴적 지형인가 보죠. 그다음에 인디애나 둔스 국립 호안. 호수에 지금 호안이라는 게 호수의 그런 해안 같은 거, 그죠? 해안이 아니라 호수의 그 연안, 그죠? 그래서 사구래요, 사구. 이런 모래 언덕, 그죠?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긴 사구래입니다. 하여튼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달라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린이 박물관. 와, 이것도 재밌게. 와, 이거 뭐 브로키노사우루스가. 와, 야, 상상력 죽이는데요, 진짜. 야, 재밌겠다 이런데요. 그리고 여기는 쇼핑센터 같은 건가? 아니, 육군민 해군 용사 기념비.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여기 광장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뚜빙 둥글로 써 있네요. 와, 이거 보세요. 야, 진짜 계획도시처럼 딱돼 있네요. 재밌다. 야, 진짜.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호수가 있는데 바다랑 접하진 않은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인디애나주의 저기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인디애나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버펄로가 옛날에 있었나 보죠? 버펄로? 미국의 교차로. 진짜 미국의 교차로예요. 그쵸? 이렇게 완전히 진짜 사통팔달이에요. 그죠? 루이 암스트롱 여기서 보네. 뭐가 있었나? 미국 중서부의 주로 오대호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별명은 후지어 스테이트. 주도는 인디애나폴리스. 인구는 600만 명 정도 되나 보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가면서 정치는 공화당 텃밭이네요. 신기하네. 그래서 지리, 미국에서 38번째로 큰 주고. 사실 인디애나폴리스, 포트웨인, 에번스 빌딩의 동신 지역을 제외하면 주의 거의 대부분이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곡창이다. 곡창지대. 그다음에 끝도 없이 평야가 펼쳐지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입니다. 옥수수 엄청 나와요. 막그 비행기로 막그막 농약 뿌리고 막 이런 데 아닙니까, 여기? 그죠? 그래서 주의 북서부가 오대호의 하나인 미시간 호를 끼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미시간 여기, 그리고 여기 시카고도, 여기서 보면 시카고가 돼서 가깝네요. 가까워요, 그쵸? 기후, 전형적인 온난 대륙성 기후고, 덥고 습한 여름과 추운 겨울이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서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대요. 눈은 훨씬 더 많이 오고, 날씨 변화가 좀 있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는 보면, 여러분 이거 쭉 보면 지금 공화당 텃밭이 돼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로 보면 뭐,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탄광 노동자표 잠식을 견인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더, 그러니까 탄광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 그렇죠? 경제. 중부 팜벨트. 여러분 중부의 그 경적지 보셨죠? 아까 전에 엄청나게 지도 보셨죠? 그러면 오대호 연안의 러스트벨트 산업 현장이 또 교차하는 곳이고, 주요 산업은 농업과 제조업이고, 또 농업 부문에서는 특히 주전양에서 옥수수와 콩의 경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야, 엄청나네요. 콩 옥수수 생산량 4위, 콩 생산량은 5위래요. 엄청나네요. 인디애나주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한국의 쫀득한 감냉이와는 다른 물 많은 스위트콘 종류래요. 설탕 안 치고 먹어도 달달하다고 하네요. 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성장세가 강한 지역. 그러니까 보면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쵸? 그쪽에.
그런 제조업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와 이제 그 농촌 사이에 대립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래서 뭐 미국 북미 최대의 제철소인 게어리 웍스도 인디애나주 북서부에 위치했다고 하고, 뭐 그다음에 미국 내 도요타와 뭐 스파루, 혼다, 일본 완성차 브랜드의 공장이 있다. 야, 뭐 별거 다 있네, 그죠? 그러니까 제조업도 발달해 있고, 의외로 농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죠? 뭐 스포츠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인디애나 페이서스 유명하죠, 인디애나 페이서스,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모터 스포츠 역시 발달했죠, 그죠?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가 인디애나폴리스 위치에 나가서 보셨죠? 지도에서 볼수 있죠. 해당 서킷에는 미국의 대표 모터 스포츠인 나스카와 인디 500은 물론 포뮬리1이 열렸던 적이 있었다. 오, 대단해. 그다음에 후저는 시골뜨기라는 뜻의 단어래요. 그래서 인디애나 주민이나 인디애나 출신에 대한 별칭으로 후저라고 하네. 그다음에 시골뜨기 말고도 정직한 사람이란 뜻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1833년 1월 1일 인디애나폴리스 저널에 후지어스 네스트, 후지어의 뭐 요람, 둥지 이런 뜻이죠. 이런 시가 신년 특집으로 게재되면서 널리 사용됐다는 설이 있는데, 후지어 그러면 아 인디애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의 별칭은 미국의 교차로. 그래서 미국 중앙에 있기 때문에 동서부나 다른 주로 가려면 인디애나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중산층이 많은 주래요. 그러네요.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태어난 고향. 야, 이거 말다 했네 벌써, 그죠? 게리도 인디애나 주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게리 지역만 그렇지 다른 곳의 치안 수준은 평범하다. 아, 게리라는 게 미국에서 가장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래요. 게리라는 동네만.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아, 진짜 자수성가했네요, 그죠? 그다음에 교육 뭐, 그다음에 경영학, 행정학 음대로 유명한 인디애나 대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퍼듀 대학교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전미에서 꼽 손꼽힐 정도로 치열한 관계다라고 하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대 변화, 이건 뭐예요? 뭐 서머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어쨌든 마이클 잭슨이 아까 나왔었는데, 그죠? 데이비드 레터맨, 이 사람 되게 유명한 방송 진행자시죠? 내가 아는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저 잘, 레리버드 최고의 농구선수였던, 백인 농구선수였고, 마이클 잭슨,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다음에, 벤저민 해리슨, 잘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맥퀸, 유명한 배우죠.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얼티밋 워리어, 이거는 저기 프로레슬링 선수 라이트 형제 중 하나인 형은 여기서 태어나고 동생은 다른 데서 태어났나 보죠. 자넷 잭슨, 자기 동생이죠, 마이클 잭슨. 네. 제이 커틀러, 그다음에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이 여기 출신이라고 하네요. 커트 보네거트, 아이 사람도 최고의 풍자 작가죠. 네. 그다음에 할랜드 샌더스, KFC의 창립자. 이 사람 안 감독님이신데, 그죠? 그다음에 아이제이아 토마스.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NBA 선수 중에서, 그죠? 대단한 핸들러였죠, 그죠? 아, 마이크 펜스도 여기 출신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인디애나 주를 한번 탐험해 보았습니다. 야, 재밌었네요. 다음에 또 다른 주를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